상황을 조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선수가 코너플리아 오른쪽 윙백 팀의 핵심 선수고요. 네. 자, 정정용 감독 정말 경기마다 상대마다 완벽한 컨셉부터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선수들을 완벽하게 이해시키면서 그라운드에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선수들이 지금 먼저 시작과 함께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넣었습니다만 그냥 0대0처럼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세훈이 내어 오세훈 돌아섭니다. 이강인에게 짧은 패스. 수비가 바로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치탈 슈비디 따라가는 최준 선수입니다. 벌써 이강인에게 패스가 될 것 같으면 필이 와서 지금 끊어내려고 스프레라 선수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역시 오늘도 전반전부터 집중견제를 맡고 있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그러나 뭐 집중견제를 즐기는 선수입니다. 네. 오히려 자, 지금 조심해야죠. 수비하 선수인데요. 이지솔, 황태현 함께 맡고 있습니다. 측면 수비 후위에 올라옵니다만 이지솔 끊어내고 그리고 황태현 네. 일단 그대로 나가게 넣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코너킥입니다. 팀의 공격 마무리는 결국 윙백의 크로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왼쪽 윙백 코르니엔코의 이제 왼발 크로스인데 협력 수비를 하면서 일단 그 전에 끊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의 장신 선수들이 대한민국 골문 앞에 또 서 있습니다. 지금의 세트 플레이를 잘 막아야겠는데 지금 이강인 선수가 넘어져 있거든요. 근육에 약간 문제가 있나요? 네. 이번 대회 정말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던 이강인 선수인데요. 다치면 안 됩니다. 네, 발목 쪽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네. 상대가 지금 워낙 거칠게 차징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걱정스러워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원정 팬들 그리고 교민들 붉은 악마라는 별명을 대한민국이 가져왔고 붉은 악마라는 응원단을 또 있게 했던 대회가 바로 U20 월드컵이거든요. 그렇죠. 83년도 박종화 사단 4강 진화 때 이 붉은 악마가 정말 전 세계 이름을 날렸는데요. 아 진짜 네. 자, 믿기 힘든 현장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일단 몸을 축이면서 드롭 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서부터 돌아뜨는 자 올려주는데요. 그렇지. 상대의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네. 자, 좋은 타이밍에 오세훈 선수가 걷어냈고요. 몸싸움 좋습니다. 자, 직선으로네요. 몸싸움으로 봐도 될 것 같았는데. 반칙이 일단 선언됐고 이강인 선수는 그라운드로 돌아옵니다. 다행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들어왔고요. 네. 역시 오늘... 네. 지금도 글쎄요. 볼보다는 이제 이른바 보디책. 보디책이 우선 돼서 들어왔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반칙이 선언됐고요. 네. 조영욱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고 좀 머리 취해서 우크라이나의 프리킥입니다. 이번에도 치타이 슈빌리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햇볕이 지금 비추기 때문에 먼 쪽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요. 헤딩 쳤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또 에이스인 블레처 선수가 본인에게 공을 달라고 좀 걸어오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자, 뛰었어요. 아, 지금은 자 상대 선수 한 명 넘어져 있습니다만 그대로 블레처 블레처입니다. 블레처 오 들어왔습니다. 아, 잘 끝냈어요. 잘 끝냈습니다. 네. 그리고 길게 오세훈 선수에게 전달합니다. 오세훈 하지만 안팎이에요. 상대 키퍼가 잡습니다. 네. 자 현재까지는 우리가 뭐 큰 위기 없이 지금 아주 침착하게 수비가 되고 있어요. 네. 뒷싸움과 몸싸움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격 전환 시에 우리가 조금 더 결정적인 기회 한두 번 정도 더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김세훈 선수도 돌파 능력이 있고 조용 선수도 돌파 능력이 있는데 하나가 좀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끊어내고 앞쪽으로 전달합니다. 오세훈에게. 오세훈 하지만 공이 좀 길게 나갔습니다. 역시 상대 미드필더들이 페트라 쿠쿠 감독은 개인 기술보다는 굉장히 헌신적으로 많이 뛰는 미드필더들을 중원에 기용하고 그렇죠. 중앙 미드필더들이 사실 창의적인 기술력이 있는 선수보다 저렇게 수비 커버를 많이 하는 왕성한 활동량을 강조하는 그런 선수를 선호합니다. 네. 오, 지금은 이강인 선수의 전방 압박 7개 전에 휘슬이 있었습니다. 파울이었습니다. 지금 사프로노프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구두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네, 사프로노프 선수도 발이 그렇게 느린 선수는 아니에요. 예. 센터백 치고는 빠른 편입니다. 후방에서 한 번에 들어가는 패스가 자 가운데 아, 지금 그걸 안전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네. 자 빠져나왔어요. 조영욱입니다. 조영욱의 조영욱 앞쪽에 이강인이 있습니다. 조영욱 이강인에게 자 뒤쪽에서 최준 거쳐서 조영욱 너무 패스가 길었군요. 이강인이 압박 뒤쪽에서 프로플리아 막아세웠습니다. 최준
그리고 이강인 네. 시간을 벌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선수들은 핸드볼 주장을 해봤었죠. 이강인 오늘 대한민국 선취 득점의 주인공 김세윤이 얻어낸 페널티킥 성공시키면서 대한민국 1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주심이 풀타임을 네. 예. 이 현재 기온이 섭씨 32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주심의 전략으로 쿨링 브레이크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선수들 이런 기회에 정경룡 감독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전술에 대한 지시를 듣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경기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현재 자막에서도 쿨링 브레이크라는 것을 보여줬죠. 예. 주심의 시도, 주심의 제약으로 쿨링 브레이크가 시행됐습니다. 전반전 27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강인의 선취점 1대0. 일단 첫 단추를 잘 끼웠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첫 스타트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 쿨링 브레이크는 제가 봤을 때 우리에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흐름이 살짝 우크라이나로 간 상태였었거든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지금 공격을 막는 데 있어서 우리 벤치에서 이제 전술적 지시가 또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전술 지시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파 20대 2월 월드컵 폴란드 2019 결승전 대한민국 대 우크라이나의 경기. 브린데이크가 이제 끝났고요. 경기가 재개되겠습니다. 네, 치타의 11일 선수 역시 발재감을 주무기로 하는 선수예요. 예. 이 선수가 준결승전 때는 경고 누적으로 빠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카시축구 선수에게 넘어가는 듯 했었는데 결승전에 지금 다시 출전을 했습니다. 오늘도 카시축구가 나오지 않나 싶었었는데 네. 왼쪽에서 베스코로바이니 가운데 본다르 드리슈리오크 잘못 패스 맞췄습니다. 조영욱입니다. 조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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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나요? 카드가 나오네요. 106 플레이만 남았네요. 자, 여기서 조영욱의 돌파 장면. 네, 여기서는 살짝 접촉이기는 하더라도 지금 의도적인 이거는 역습 저지거든요. 이건 유망한 공격 저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오늘 엘파스 주심이 오히려 그렇게까지 엄격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네. 아직까지는요. 대한민국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대5로 앞서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을 최대한 이용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인스트 플레이가 우리가 시작해야 빨리 이강인을 들렸고 다시 한번 재치는 처리를 해봤는데요. 이지수를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압박! 김정민 시간을 걸어주는 효과. 김정민 압박이었습니다. 네, 우리의 세트 플레이는 아주 이번 대회 전체적으로 보면 센스가 넘쳐요. 네, 이강인 선수가 지금도 재빨리 달려줬습니다. 자, 코로네이커 찔러주고 가운데서 스프리아 돌아섰습니다. 자, 스프리아가 자, 뒤쪽까지 코로플리아 이 패스. 오, 예. 네. 자, 그리고 이재익. 자, 위험쪽 빨리 빠져나와야 되죠. 최준 김정민. 자, 여기서는 아 뒷공간을 겨냥한 좀 강한 패스가 필요했었는데요. 예. 근데 패스 길이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가운데서 스프리아 근데 옵사이드. 네. 지금 스프리아 선수가 미처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지금 전반적인 우리 공수 균형은 어떤가요? 아, 지금 굉장히 좋아요. 예. 네. 말씀드렸던 대로 우크라이나